오늘도 학교 홍보 영상을 찍는 날인데 교복을 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데 조금 품이 작아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고등학교부터 키가 더 크진 않아가지고 다행히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되게 70, 80년대 교복 같은 느낌이라 다른 학교 교복은 엄청 이뻤거든요.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고양국제고였나? 그때 제 친구 교복이 너무 이뻐서 부러웠었는데 H 스타일리스트에서 요번에 캐스퍼를 빌려주셨습니다. 오늘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서 차량을 인수받아서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려고 하고요. 그리고 드디어 좋은 일이 생겼는데 1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 측에서 채널을 검사를 좀 한 후에 코드 전송을 해주거든요. 드디어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.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에서 하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집에 가서 촬영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. 오늘은 H 스타일리스트 동기 친구들이랑 인천 쪽을 다녀오려고 하거든요. 제가 그 친구들을 태우러 신사까지 가야 하고요. 신사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인천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오, 인천 느낌. 살아있어요? 와 진짜 커. 이거 또 잘라서 드신대요. 네 감사합니다. 머리 한 번만 빼겠습니다. 네 한 번. 네. 아 미쳤다. 아 너무 좋다. 제가 잘 먹었어. 되게 아이러니해. 귀하다. 아니 아직 안 나와. 이거 뭐 햇볕을 쐬면 안 된대요. 아 진짜요? 응, 나올 때까지. 히터 틀어야겠다. 히터 틀어야겠다. 아까 에어컨 틀지 않았어요? 어 에어컨 틀고 왔어요. 와. 아까 에어컨 틀었어요? 네. 약간 더. 이해 너. 아 근데 역광 때문에 자 얼굴 안 나는데 근데 오히려 느낌 있어. 어 인정. 느낌 있어. 오. 대박.
기린다. 대박. 노래 안 나와요. 아 영상 켰어. 아니 광각으로 하면 되게 잘 나와. 부산이라 생각하면 되게 설레요. 와 사람 봐. 사람 봐. 다리 죽겠다. 움직이는 거 오랜만이다.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올해 목표는 뭐였나? 나는 올해 목표를 좀 이런 게 있나 라고 했는데 올해 초에 노션 영상을 만들면서 올해 목표를 몇 개 써놨던 게 있어요.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10만 구독자 달성하기였는데 10만 구독자는 드디어 제가 지난주에 달성을 했습니다. 아마 말을 영상에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거든요. 어렸을 때는 야구를 보러도 많이 갔었고 집에서 막 초등학교 때 야구 볼 때는 1회부터 9회까지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보기도 했거든요. 저는 SSG 랜더스라는 팀의 팬인데 옛날에 SK 와이번스 시절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되게 오래됐어요. 초창기 SK 때부터 팬이었어서 되게 오래된 팬인데 고등학교 때 TV를 못 봐서 야구를 거의 못 보다가 그 후로는 막 야구를 챙겨보진 않았어요. 근데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할 일을 하면서 챙겨보려고 합니다.
오늘 사실 학교 주변에서 영화를 보고 집에 가려고 영화 예매를 해뒀거든요. 근데 오늘 학교 수업이 없는 줄을 몰랐어요. 나도 밝혀 오토와 함께 즐길 수 있죠.